나 6하나입니다. 1차 레이스에선 38초 94를 기록했군요. 우리 대한민국의 김현영 선수입니다. 네, 김현영 선수 뭐 고등학교 2학년 선수고요. 예. 네, 지금 많이 작년보다 많이 그 성장한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예. 현재 서현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165cm에 52kg. 1994년 10월 19일생 김현영. 지난 2010년 제37회 전국 남녀 스프린트 빙상 선수권 대회 종합 2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상화 선수 다음에 두 번째 가는 그런 선수가 되겠고요. 그렇죠. 뭐 조금만 더 파워만 좀 보강한다면 예. 또 이상화 선수의 뒤를 이을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영 선수에게 있어서 이런 국제대회 경험을 쌓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 국제대회 경험을 해감으로써 네. 또 상당히 더 성숙해지고 발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역시 국내 선수들과 경합을 벌인다기보다는 다른 나라의 선수들과 함께 레이스를 하면서 얻어갈 수 있는, 체화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겠죠. 그렇습니다. 물론 뭐 훈련을 열심히 해서 기록이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예. 이렇게 다른 선수가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도 그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 선수는 저렇게 스타트 라인에 준비할 때가 가장 긴장되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네네. 김현영 그리고 니시나 유카나. 지금 계속 스타트가 되게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상황은 어떨 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뭐 아무래도 지금, 여러모로 네. 예. 이제 스타터의 그런 뭐 호명이 있었을 때 이렇게 들어와서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예. 미리 그걸 잘 못 알아듣고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제 출발입니다. 네, 김현수 선수 약간 스타트가 늦었고요. 조금 예. 더 상체를 들며 뛰어나오다가 자세를 내려가면서 스케이팅 했으면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번에 조금 더 스타트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유시나 요카나가 10초 73, 김현영 선수는 10초 89. 아, 네, 그래도 김현영 선수 그 자신의 100m 랩타임의 최고 기록을 냈어요. 예. 10초 89. 자, 김현영 선수의 지금 상체 움직임은 어떤가요? 네, 지금 상체가 미리 돌아가고 있는데요. 저렇게 상체 돌아가면 속도를 더 낼 수가 없습니다. 예. 더 상체를 고정시켜야 됩니다. 어허. 반면에 니시나 요카나 선수는 상체가 거의 고정되어 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힘을 내야죠. 네, 마지막 김현영. 김현영 선수 먼저 들어오고 있는데요. 김현영 네. 먼저 통과합니다. 39초 02. 니시나 요카나는 39초 11입니다. 네, 현재 뭐 1위의 그 기록인데요. 39초 예. 02. 조금만 스타트 부분에서 좀 제대로 뛰어나갔으면 그러니까 미리 상체를 미리 숙여서 그렇습니다. 예. 미리 숙이면 킥이 뒤로 되고 무릎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상체를 든 상태에서